국민의힘은 지도체제 정비에 나섰습니다. 당선인들이 두 번째로 모여 차기 원내대표를 다음 달 초 선출하기로 했습니다.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추천해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는다는 겁니다. 혁신형 대신 관리형 비대위로 가는 건데 정민진 기자의 보도 보시죠.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엿새 만에 다시 모여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. 새 비대위를 이끌 것으로 알려졌던 윤재욱 원내대표가 고사의 뜻을 밝히면서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.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데 도움이 안 된다. 총회에서는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. 비대위보다는 당원이 선출한 지도부를 통해 당개혁을 이끌도록 하자는 겁니다. 비대위라는 게 사실상 민주적 정당성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보다는 부족하잖아요.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힘있게 개혁하기가 어렵고요. 윤 원내대표는 다음 달 3일 새 원내대표 선거 전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.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의 중진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. 이를 위해 윤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중진 간담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.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원인 등을 담은 백서를 만들기로 하고 조정은 의원에게 TF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습니다. TV조선 정민진입니다.